있습니다. 여러분, MBC가 광우병을 선동해서 이명박 정부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잘 아시겠죠? 1년여를 선동선전해서 완전한 거짓말로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머리 뇌가 송송 뚫려서 10년 만에 미쳐서 죽는다. 광견병처럼 광우병이 걸려서 죽는다.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1년 동안을 시달렸습니다. 그 선동에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 제2 광우병 시나리오가 시작됐습니다. 이 MBC가 대통령이 X새끼가 새끼들이다 했다고 방송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바이든이라고 이렇게 또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과 한국을 이간질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악마의 편집입니다. 아, 그러나 하루 만에 소리 전문가, 학자들이 이제 드디어 이게 아니다 하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미 시작된 왜곡 선동을 각 아파 언론들이 일어나서 함께 다 왜곡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광우병 제2 선동, 제2의 광우병 선동 시나리오입니다. 하루 만에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게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10월 달부터 11월 달에는 촛불 등등 이 시나리오가 다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에서 대통령과 오죽하면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환담을 했다. 새 정상 지도자가 환담했다. 이걸 밝혀야 백악관에서 밝혀주겠습니까? 그리고 한국과의 우리는 신뢰는 굳건하다. 더욱더 굳건하다. 이렇게 미국이 나섰습니다. 하루 만에 20시간도 안 돼서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이 광우병, 제2의 광우병 왜곡 선동. 우리는 이 앞에서 이제 이들을 분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죽는, 자유 대한민국이 죽는, 그들을 쓰러뜨려야 합니다. 그들을 쓰러뜨리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풀 기자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MBC가 주역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MBC PD 수첩이, 이번에는 MBC 뉴스가. 자, 풀 기자단이라고 그래야죠. 풀 기자단이라는 건 무엇이냐. 한 20명, 뭐 예를 들면 30명 기자단이 있다면은 이 기자단이 한꺼번에 대통령한테 가서 이렇게 취재를 할 수 없을 테니까 자기들끼리 대표를 뽑아서 한 사람을 보내고, 대표로 보내고, 풀 기자단의 대표로 하고 풀 기자단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기자들에게 자기가 취재한 것을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한 사람이 근데 그 대표 풀 기자단이 누구였느냐? 이게 MBC 기자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MBC 극좌파 선동가들이 지금 MBC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결국 MBC 기자를 한 명을 뽑아서 왜곡 선동을 해서 전형적인 지금 광우병 제2 선동을 시작 획책하고 있습니다. 자, MBC가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MBC가 좋은 음향기기가 있고 장비가 아주 좋습니다. 녹음한 거 그대로 딱 틀어보면 금방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걸 안 하고 바로 선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광우병 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바로, 왜? 자, 그게 가짜로 지금 모조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니까 말이죠. 지금 금방이라도, 자, 북한이 지금 윤석열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 않습니까? 똑같이 페이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민노총 세력이 그 중심에 쭉 서 있습니다. 민주당이 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극좌파 정당입니다. 맑게나 한다는, 비교적 바른말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말을 했다는 잘못하면 죽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제1광우병 선동사태로 나라를 망가뜨렸던 그리고 국민들을 속였던 이런 짓거리는 절대 못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MBC에는 MBC 노조가 있고 뭐 2노조가 있고 그 다음에 3노조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3노조는 좋은 노조. 아주 숫자는 적지만 좋은 노조. 거기서 흘러나온 이야기라고 문갑식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 기자가 알기로는 취재를 했습니다. 제2광우병이 지금 시동됐다 하는 시나리오가 쫙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 앞에 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 보십시오. 외국만 나가면 좌파들이 선동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꼬투리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꼬투리 잡혔습니까? 안 잡혔죠. 한복에도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뿌로치 달면은 또 난리 칠까 봐 아무것도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 좌파들이 김건희 여사를 표적으로 삼고 있고 그러다가 이번에 대통령 이 말이 마이크 하트 마이크라고 그러죠. 이 마이크 끈 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쫙 나갔습니다. 이거는 이런 일들은 많습니다. 아주 흔합니다. 정상들이 그런 게 한 게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실수를 했고 누구는 어떤 실수를 했고 누구는 어떤 실수를 했고 그거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적인 얘기고 마이크 안 꺼서 나온 거지만 자기들이 내용 분석을 해보면 자기들이 진실이라고 그런다면 마이크를 테스트한 것을 자기들이 내용을 내놓고 내용을 내놓으면 당장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놓질 못합니다. 그들은 이미 처음에 자막에 딱 내보냈습니다. 자막에. 완전히 왜곡된 새빨간 거짓말을 내놨습니다. 무슨 새끼들 뭐 바이든 하면서 자막으로 딱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MBC입니다. 이번에 MBC 경고를 하고 뭐 이런 걸로 하면 안 됩니다. MBC는 이제는 이 절대로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은 퍼블릭, 공영방송은 사실 확인을 하고 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걸 선동으로 내가지고 이거는 그 신호탄으로 좌파 언론들이 전부 다 북을 치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지금 우리는 이 언론을 봐야 됩니다. 진실. 자, 이제 20시간 만에 그 음향은 틀기만 틀어보면 당장 아는 겁니다. 분석을 하고 외부의 잡음을 딱 꺼버리면은 그 내용이 환히 드러납니다. 이제 이렇게 될 듯 하니까 빨리 재빨리 선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20시간 안 돼서 새빨간 거짓말이 나타났음을 그게 다행입니다. 왜? 광우병은 실체가 잘 모르니까 10년 뒤에 미친다. 내 구멍이 뻥뻥 뚫려서 다 죽는다 우리 국민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그렇게 된다. 이래가지고 난리를 치고 유모차 부대도 동원하고 온 나라를 소위 말해서 완전히 시위판으로 만들고 촛불판으로 만들고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촛불이 나옵니다. 1월 달에 촛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완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이것이 무슨 전략이냐? 민주당 이재명 구출작전 플러스 윤석열 무너뜨리기 작전 정권을 갖다 탈취하는 바로 이 작전입니다. 사이비 언론들은 죽자 사자 지금 윤 대통령과 그 부인 영부인을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었습니다. 죽고 살기로 지금 달려들었습니다. 정권 기반을 허물고 싶은 겁니다. 교묘하게 MBC가 선동하면 따라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일체 일어납니다. 마치 국익에 피해를 준 것처럼 국익 해댑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1.4조 원을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이만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모릅니다. 마침내 MBC의 극좌파 제2광우병 획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양심적인 제3노조라는 그곳에서는 MBC가 지금 제2광우병을 지금 밀어붙이려 한다. 자, 여러분들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 뭉치, 소위 정권교체를 원했던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했던 윤석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가 10월 3일 날 광화문에 또 다른 우파, 모든 우파들이 다 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모입니다. 정권교체에 투표를 한 윤석열에게 투표를 던진 분들은 전부 다 광화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일단 광화문에서 새가 확인되면은 그들은 손을 놓습니다. 우리 과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이가 조국수호 검찰을 박살내겠다 이렇게 했죠. 그자들이 지금 민주당에 많이 개국본 출신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공천 상을 받아가지고요. 그 대표적인 자가 김남국 변호사라고 있죠. 예. 그런 데서 개국본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농공행상을 받아서 지역구를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쓸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나라가 이 좌파들한테, 극좌파들한테 휘둘리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영원히 없어집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히 없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책을 보십시오.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란 말에서 자유를 다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느새 역사 교과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런 어목한 현실을 우리 국민들이 각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금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은 곧 대한민국을 탈취하겠다는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곡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 녹음 테이프를 놓고 그 좋은 음향기기, MBC의 좋은 음향기기로 테스트만 했다면 당장 아니란 걸 알 수 있는데 테스트도 안 하고 바로 자막을 때렸습니다. 풀기자단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나서 취재한 그 기자가 바로 MBC 기자였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한 사람 대표자가 MBC 기자였다는 것. 자, 이제 우리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투쟁입니다. 이들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뭐 잘못했다, 무슨 경고한다 이런 게 안 됩니다. MBC는 완전히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극좌파 선동 광우병, 제2광우병 획책 방송입니다. 여러분, 10월 3일 날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또 많은 우파 인사들이 주도하는 그 광화문 행사에 전부 가야 됩니다. 전부 거기에 모여서 대한민국에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거기서 천만이 모여야 됩니다. 천만이 집중하고 남대문 저 밑에 동자동까지 꽉 차는 날이면 이 좌파들의 준동은 그대로 그다음부터는 박살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월 3일 날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그 10월 3일 골기대에 꼭 나가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MBC가 제2의 광우병 사태를 획책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실수권을 갖다가 딱 했는데 이게 실수가 아니었다. 이거는 사적인 프라이빗 토킹인데 내용을 분석하니까 소리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게 그 말이 아니었다라는 게 드러나니까 이들은 또 다른 걸로 막 없습니다. 왜? 좌파들이 막 떠들기 시작하니까 정신없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좌파손들이 다 일어섰습니다. 자, 홀로 가서 국익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그저께죠. 영국 대사가 처음에 딱 또 어떻게 걸었느냐. 김건희 여사 여 망사, 까만 망사 모자 가지고 시비를 걸다가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왜? 거기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뭐 안 갔다, 조문을 안 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영국 대사가, 야, 이건 아닌데. 영국 대사가 아니라는 걸 선동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알고 있고 서방 자유세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영국 대사가 성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완벽하게 조문했다. 조문록, 조명록, 조문록에도 기록했고, 가장 핵심인 미사에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서거하자, 여왕이 서거하자마자 대사관에 설치한 거기까지도 문상에서 영국 국민들이 감사하고 있다 하고 두 번이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 좌파에 선동하는 것, 비판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여사 모자 쓴 것, 이게 다 그게 원래 왕실의 요청이었습니다. 이런 나쁜 이 좌파 무리들을 또 대한민국이 휘청거릴 수는 없죠. 그 다음 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과의 이간질을 붙이기 위해서 바로 막 미국을 갔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바로 성명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백악관 안보실에서 성명이 나왔죠. 우리의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더 굳건해지고 있다. 한마디. 사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그건 딱 하고, 그런 얘기는 딱 하고, 윤 대통령과는 아주 환담을 새 정상이 했다 하고 딱 옹호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MBC부터 가차없이, 이거는 국가 변란이라든가 국가 반란의 어떤 시그널, 그런 차원에서 소위 국가 전복, 대전복 문제로서 이것을 시각을 바라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향이라는 이런 시각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준동하는 유승민과 이준석을 보십시오. 앞잡이와 같은 역할을, 유사한 아니 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신 차려라 하고 욕을 한 자가 바로 유승민이라는 자. 근데 정신을 바짝 차려 있는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프라이빗 토킹입니다. 프라이빗 토킹에 그들이 얘기한 대로 새빨간 거짓말대로 뭐 이 새끼들이니 이 자식들이니 뭐 바이든을 욕했다, 이거는 완전한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비록 20시간도 안 돼서 드러났습니다. 소리학자, 음성학자들이 전부 다 분석합니다. 이게 바로 광우병 선동보다 시간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었죠. 광우병은 이들이 뭐라고 그랬냐, 10년 지나면 머리가 송송 뚫립니다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가지고 같이 편성을 한 겁니다. 미순효선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선동 아닙니까? 자, 장갑차가 전부 나가고 미 군사훈련을 할 때는 그 도로가 전부 다 폐쇄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폐쇄되고 그 하게 되는데 탱크 안에서 이렇게 장갑차가 쭉 가면 그 주변이 안 보입니다. 이래서 사고가 난 걸 알면서도 선동을 했습니다. 장갑차로 일부러 깔아뭉겠다. 이래가지고 또 국민들이 속았습니다. 자, 우리는 많이 속았습니다. 이제는 그만 속아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밀리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밀어버려야 됩니다. 밀어버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밀어버려야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정권이 지금 탄생한 지 3,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는 쓸어버려야 됩니다. 좌파들을 봐줄 필요 없습니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로 준동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이런 세력들은 쓸어버려야 됩니다. 대통령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국기문란 사건 정도가 아니고 국가 변란 사건의 시동입니다. 네. 바로 이런 차원에서 국가 전복, 대전복 차원에서 이제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도전을 했을 때는 응전을 해서 분쇄해야 됩니다.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10월 3일 날 광화문에 모여서 대한민국 지키기 운동에 참여해야 됩니다. 국민들, 국민운동, 윤석열 대통령 정권을 보호하기 위하고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10월 3일 광화문에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